한국인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. 뒷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대요. 예고 없이 찾아와 돌연사를 부른다? 결과는 70%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질환인데요.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이면 심근경색 발병률은 2배 이상, 뇌졸중 위험은 5배나 높아집니다. 막히거나 터지면 치명적인 후유증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간다. 뇌혈관이 파열될 경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한데요.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. 혈관 질환에서 벗어날 방법은? 당수의 가장 기본은 젊은 혈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내 몸의 수명 늘리는 열쇠, 혈관 시계를 되돌리는 비결 대공개.